먹겠습니다. 책 협약식을 담당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제 우수한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광주가 진짜 그런 것을 하는지에 대한 좀 놀라움도 있었고요.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기정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셨고, 시장님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을 체계적으로 정말 열심히 잘하는 건 우리 공무원이구나 이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응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공무원 이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많이 보이셨던 것 같았습니다. 토론도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 상황들을 보면서 상당히 보람 있고 뜻깊었습니다. 관광기념품 진열도 하고 이제 관광 티셔츠라고 오메나빵 같은 거를 이제 시식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표적으로는 지페스타 홍보부스 설치했습니다. 광주를 알릴 수 있는 대표 디저트가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오메나를 활용한 빵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오메나빵을 한 1,000개 정도 제작을 했거든요. 당일날 아침에 그 실물을 보면서 저희들도 아 이렇게 나오구나 빵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국회 직원들이랄지 국회의원들 이런 빵이 있나? 이게 먹을 수 있나? 사람들이 이게 인형 아니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오메나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시장님 오메나 빵 드셔보셨죠? 드셔보셨으면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번 행사를 치르고 나서 정말 뿌듯하고 광주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많이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든 전국 어디든 우주 어디든 찾아가서 광주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고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유명 정치인들을 봐서 너무 신기했고 저희 시장님도 거기에 꿀리지 않고 아주 얼굴도 미남이시고 맞아요. 힘이시죠? 아 그럼요. 네. 당당한 모습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타지역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홍보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많은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고 많은 시민분들, 국회의원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광주에나 행사를 통해 광주와 광주 비엔날레를 보다 많은 분들께 알리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광주에서 자동차 산업은 43.1%를 차지하는 제1 전략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래차 산단을 유치했고 소부장 특화단지도 유치했고 그래서 이번에 자동차 부품 재제조까지 이렇게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광주를 자동차 생애주기 완성 도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내년 국비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재제조 화이팅! 7월 15일 양산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행사를 광주의 날까지 해갖고 4개를 했어요. 업무를 하면서 멀미가 나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광주라는 그 이미지를 국회에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이번 국회 광주의 날을 통해서 기존에 모르셨던 분들도 더 많이 광주가 AI 시중 대표 도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알아봐 주신 것 같습니다. AI 산업 관련해서 AI 반도체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서 민생토론회에서도 AI 산업에 대한 많은 지지와 경력 부탁해 주셨는데 저희 AI 반도체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치하고 그리고 식품류 그리고 무등산 수박 가져가서 홍보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즐거워해 주셔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시장님께서 자꾸자꾸 오셔가지고 무등산 수반을 만지고 가시고 시청에서 일한 지 꽤 됐는데 거의 이제 20년 정도 되었는데 국회는 처음 가봤고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함께 한 3일 정도 같이 있다 보니까 또 은근히 정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자여가지고요. 우리 네이밍 도네이션이라고 전국 유일의 우리만의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이 있는데 그 답례품 홍보하는 홍보부스 운영했고요. 포토존 조성해가지고 사진 찍어드리고 인화까지 해드렸어요. K-1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좋아하셨어요. 사진 잘 나온다. 회장님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내시는 순간에 그 저희가 사진관 오늘 운영하면서 함께한 것 같아서 되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화이팅! 사실 지방직 공무원이 국회에 가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한 일이잖아요. 국회를 시청 광장처럼 활보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희 현장에서 뛰는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와 인간 제공기관 분들의 노력을 항상 높이 평가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